안녕하세요. 옆 돌리기 기본 공략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조회수 33만 회를 달성한 컨텐츠인데요. 당구박사 앱 중에서 맞춤 레슨, 유튜브로 정렬하고요. 방수 조화, 옆 돌리기 기본 공략법이라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컨텐츠인데요. 자, 방수 조화 TV에서 만든 내용인데 유튜브 조회수가 33만입니다. 그만큼 옆 돌리기에 고민이 많다는 거죠. 자, 이런 옆돌리기가 있다고 했을 때, 일종의 이것도 시스템인데 숫자를 좀 외워야 됩니다. 여기 3이라고 써 있고, 2.5, 2, 1.5, 1, 0.5, 0. 이렇게 써 있고요. 이쪽에 0, 0.5, 1, 1.5, 2, 2.5, 3.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이죠. 여기가 2이고, 여기가 2.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옆회전, 중단 3팁으로 일목적구에 2분의 1 두께를 맞춰서 45도 각도로 분리를 시키면 같은 숫자의 3쿠션 지점에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3이니까 중단 3팁으로 2분의 1 맞추면 이3 자리에 온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45도로 들어가면 이 자리에 온다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45도로 들어가면 2로 들어갔으니까 2의 자리로 오고, 45도 3팁으로 들어가면 1의 자리에 들어갔으니까 1이 여기죠. 여기에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기 전제 조건에 써 있는 것처럼 2분의 1 두께를 쳐서 45도로 분리가 되도록 쳐야 한다. 그리고 회전은 중단 3팁을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응용 방법은 이 목적구가 항상 여기에 있으라는 법은 없는데, 그럼 어떻게 응용을 하냐. 이렇게 있다. 반칸 앞에 떨어져야 되겠죠. 자, 이럴 때는 회전력 3팁이 아니라 2팁을 주면 반칸 짧게 떨어진다. 여기 회전력 1이 증감하면 3쿠션째 도착점은 반칸씩 증감한다. 반칸 감소해야 되기 때문에 회전력을 1팁 줄여준다. 즉, 2팁으로 치면 된다. 그리고 빨간 공이 여기 있지 않고 반대로 이렇게 반칸 더 진행해야 될 경우에는 분리각을 여기에서 반칸 더 분리를 시켜주면 여기에 온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배치가 나올 수가 있지만 제가 이 배치만 먼저 한번 쳐보겠습니다. 중단 3팁. 그러니까 3시 방향 3팁이죠. 그리고 노란 공 오른쪽 2분의 1을 맞춰서 45도로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자, 3시 방향 3팁. 45도로, 2분의 1을 맞춰서 45도로 분리를 시키기 위해서는 약간 빠른 속도로 쳐야 됩니다. 이렇게.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득점은 됩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 두께를 3팁으로 치는데 부드럽게 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엔 3시 방향 3팁. 주고 2분의 1 두께를 부드럽게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못 미치죠. 2분의 1 두께를 부드럽게 쳐서 맞추면 분리각이 45도가 채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산법을 응용해서 옆돌리기를 정확하게 득점하기 위해서는 45도로 분리를 시켜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제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부드럽게 쳐서는 안 되고 살짝 빠른 속도로 쳐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공을 제자리에 놓고 다음 그림을 보면요. 조금 전에 같은 배치에서 중단 3팁으로 2분의 1 맞춰서 이렇게 45도로 분리시키면 3의 자리에 오죠. 그런데 회전을 줄여서, 원팁의 회전을 줄여서 2팁으로 치면 이 자리에 오고, 원팁으로 치면 여기, 무회전으로 치면 여기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무회전 주고 한번 쳐볼까요? 이렇게 0의 자리에 왔죠? 이렇게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BPS가 설치되어 있다면 이런 연습이 가능합니다. 테이블 위에 숫자가 써져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놓고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으면 45도로 분리시켜서 2에 들어가면 2에 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너무 뻔하니까 이렇게 2가 아니고 1.5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45도로 분리시키되 회전을 3팁이 아니라 2팁으로 하나만큼 줄여준다. 2팁으로 45도로 분리시킨다.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의 위치를 자유롭게 놓고 연습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당구 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에 인기 있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수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물음표 터치하시고 동영상 보기 버튼 터치하시면 동영상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유튜브 내용을 찬찬히 다 보고 나서 수록을 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결국은 어차피 숫자를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제 조건이 있죠. 45도로 분리시켜야 된다. 45도로 분리시키기 위해서는 약간 빠르게 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의 제약이 있는 거죠. 숫자를 외워야 되고 45도로 분리시켜야 되고 약간 빠르 그러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쳐야 되고 그리고 공이라는 것은 항상 제멋대로 서 있을 텐데 그때마다 조금 응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결국 그러다 보면 암기량이 늘어나죠. 이 계산법으로 잘 맞아지는 배치가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배치가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거기에 맞는 어떤 계산법을 외우기 시작하면 암기 사항이 너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싫어서 가능한 계산법은 몇 개만 외우는 거를 추천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컨텐츠를 분석하다 보니까 차라리 이런 노력을 드릴 바에는 볼 시스템을 배우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숫자를 외울 바에는 볼 시스템을 외우게 되면 옆돌리기 상황에서도 쓸수 있지만 앞돌리기 상황에서도 쓸수 있고 활용도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컨텐츠를 만들다가 결론적으로는 차라리 볼 시스템을 공부하시라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배치인데 이거는 이제 볼 시스템 화면입니다. 볼 시스템 계산법에 따라 옆돌리기 배치를 자유롭게 놓고 연습해 보세요. 조금 전에 배치가 여기에 그대로 남아 있죠. 자, 이거를 볼 시스템으로 어떻게 치느냐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볼 시스템도 숫자가 있는데 숫자가 좀 간단한 편입니다. 코너 0, 1, 2, 3, 4, 5, 6, 7. 이 점선이 가리키는 곳이 노란 공의 위치를 알려주는 선입니다. 그래서 0인 노란 공이 이 라인 위에 있으면 노란 공의 수는 위치 수는 0이고 이 라인 위에 있으면 노란 공의 위치 수는 1입니다. 그러면 노란 공은 지금 1 라인에 가장 근접해 있죠. 그래서 이건 1이라고 보는 겁니다. 노란 공의 수는 1. 그리고 빨간 공은 3쿠션 지점의 수는 0, 1, 2. 3, 4, 5, 6, 7, 8 이렇게 반 칸에 1씩 증가를 하는데 6에 들어오면 넘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6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 더하기 6은 7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공과 노란공이 어떻게 서 있느냐 그 위치 관계에 따라서 수를 더해주고 빼고 하는데 이렇게 수직이 있을 때는 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해주고 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 더하기 6은 7. 이 7이란 수를 두께와 회전의 조합으로 치는데 볼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께를 8등분한 두께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노란 공의 위치 수를 8등분을 했거든요. 장축이 포인트가 8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8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수를 두께와 회전의 조합으로 치는데 두께를 4를 쓰게 되면 8분의 4가 되니까 2분의 1, 약분하면 2분의 1이 돼서 절반 두께가 되죠. 그러면 절반 두께에 3을 회전으로 사용하면 되는데 3이라는 회전은 3팁이거든요. 그러면 3팁 2분의 1 친다 그러면 마찬가지죠.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한 방수조화에서 소개한 계산법과 같은 결과가 나왔죠. 3팁에 두께 2분의 1. 그런데
볼 시스템은 두께가 증가할수록 분리각도 커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계산식대로 분리각이 커지기 때문에 볼 시스템을 쓰기 위해서는 그에 맞게 약간 빠른 스트로크를 해줘야 됩니다. 처음에 소개한 내용과 스트로크 방식도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3팁, 약간 빠른 속도로 이렇게 득점이 되는 거죠. 자, 배치를 다시 놓고, 좀 전 배치가 이건데, 그러면 빨간 공이 여기에 있지 않고 이렇게 있을 땐 어떻게 치면 될 것이냐. 볼 시스템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4에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노란 공은 1이었고 여기는 4, 5. 5라는 것은 원팁 회전을 사용하면 두께가 8분의 4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2팁을 사용하면 두께가 하나 빠져야 되니까 8분의 3이 되겠죠. 볼 시스템의 장점은 회전과 두께의 조합으로 치는 것이기 때문에 2분의 1로 칠 수도 있고 8분의 3으로도 칠 수 있고 8분의 2로도 칠 수 있겠죠. 회전을 더 쓴다면. 자, 그런데 2팁의 회전으로 치면 두께가 얇아지기 때문에 세게 치지 않아도 되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팁의 2분의 1로 치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2팁의 8분의 3으로 치는 방법으로도 한번 득점을 해보겠습니다. 볼 시스템의 장점이기 때문에. 자, 2팁 주고 8분의 3 겨냥해서 쳐보겠습니다. 부드럽게 쳐도 되기 때문에. 오, 아슬아슬하게 득점됐습니다. 이번에는 원팁 2분의 1 두께로 쳐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노란 공은 이 정도에 위치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볼 시스템의 장점은 이렇게 두께와 회전의 조합으로 치기 때문에 다음 배치를 만들고자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조회수 33만이나 되는 재미있는 콘텐츠를 당구박사 스마트폰 당구 교재에 수록했다는 것을 알려드리니까요. 앱 구입하셔서 당구 연습하는데 이용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